이번에는 뭘 만드는 겁니까? 내일 모레부터 비 온다고 하니 파전이 생각나서. 아, 파전? 근데 파전 중에도 그냥 재료를 보니까 해물파전이네. 맞아요, 맞아. 자, 그럼 재료를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파, 쪽파, 달걀, 그다음에 새우, 깐 거, 깐 거, 그다음에 갑오징어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얇게 썰어놨어요. 갑오징어. 여기 조개, 홍합을 할까 조개를 할까 고민하다 조개. 자기가 홍합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밀가루, 부침가루 하고요. 찹쌀가루 조금 해서. 그리고 거기는 거 뭐예요? 그쪽에 조미료 통에 있는 거. 뭐 이거요? 아, 이건 그 뭐죠? 말린 마늘? 그 앞에 건 소금? 소금이고. 그건 왜 나왔지? 소금 쓸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아니, 그거 말이야. 아, 이거요? 이 명란젓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실험적인 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명란젓 맛있는데, 너는? 아, 그런가? 그럼요. 그럼 이제 다 섞는 건가? 네. 여기 찹쌀인데 찹쌀은 많이 안 넣어요. 한 국자만 넣을게요. 부침가루. 부침가루. 아니, 가루면 다 똑같은 가루인 줄 알았더니 부침가루도 있고 튀김가루도 있고. 하나만 오늘 해서 먹을 거니까. 한 개? 응. 물은 비율을 조금 묽게 해야 돼. 왜? 이게 다른 그 전이랑 다르게 뭐 감자전 뭐 그렇게 뻑뻑하게 한 게 아니고 좀 더 묽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재료가 저렇게 많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서 하는 소리잖아. 그렇지. 나야 당연히 모르지. 조금 더 묽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더 묽게 한다고? 네. 그 해물파전에서 그 물이 이 물인가? 응? 뭐야? 농담이야. 자, 만들어 놓고 바로. 아, 해물의 물이 그 물이냐고? 형광등. 그렇게 늦게 그 바다채는 사람들 형광등이라는데 이 정도 형광등이면 뭐 고장 나 원래 별명 형광등이었어. 이 계란물에다가 요거를 넣어볼까 해요. 명란? 명란젓을 하나만 넣을 거예요. 하나나? 네? 그 하나를 다 넣는 거야? 네. 괴롭습니까? 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난 비린 건 아주 질색이라니까. 그렇겠지. 알고 있어요. 비린 것이. 나중에 맛없다면 진짜 맛없다고 할 거야. 당연하죠. 비린 맛이 막 올라와. 그치? 그럼 반 개만 넣을까? 아, 진짜. 아니, 소신껏 해. 뭐 나도 소신껏 그 평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럼 반 개만 넣을게. 그 명란 껍데기는 안 넣는 거지? 네. 안 넣으려고요. 명란 해물 파전이네? 그렇죠. 잘못 발음하면 명랑 해물 파전이네. 이게, 그, 비린내가 날까봐 마늘을 섞을 거예요. 단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해도 좋은데,
비린 맛이 있네. 당연하지. 계란 바로 깐 거에다가 명란 알을 넣었으니 안 비리면 그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어? 또뭘 넣었니?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을게요. 조금만 한 숟가락. 급처방이야? 처음에는 얘기 안 했잖아. 거기다도 물을 넣어? 물 조금 불려. 진짜 해외 물파전 맞네. 소금은 나중에 뭐 간봐가면서 넣는 거야? 아니, 여기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명란젓이 들어가서. 짜니까? 밖에 원래 짜게 안 먹으니까. 짠 거보다 신 거보다 낫지.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 뭐죠? 간장 만들어서 예, 찍어 먹어야 간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어야 돼. 자. 파전 찍어 먹을 간장 만드는 것도 소개해 드려요. 이게 무슨 국간장? 진간장. 진간장. 조선간장이 국간장. 흔히 얘기하는 양조간장이구나? 그렇죠. 그건 뭐야? 식초. 식초 조금 넣었어요. 식초 싫으신가? 아니? 괜찮은데? 식초. 설탕. 식초 싫으시면 안 넣어도 되고. 꿀. 그 마늘 다지는 것도 여기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고추. 아, 고추? 매운 고추는 아니지? 매운 고추 넣으면 좋은데 내가 매운 고추 먹으면 안 되니까. 아, 매운 고추를 넣어도 좋다? 청양고추 같은 거? 그게 더 맛있죠,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가네. 진짜 소스네, 소스. 그 말 그대로. 많이 났나요? 엄청난 그 공을 들이는 간장이구만. 아, 간장 다 이렇게 만들어요, 양념간장. 근데 한꺼번에 만들 때 그만큼밖에 안 만들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좀 간장을 더 넣어도 되지. 더 넣어도 돼. 왜냐면 식초를 좀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어떤가? 손가락으로. 이거 조금.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난 식초가 좋거든. 아까 반 개밖에 안 넣어서.
이대 앞에 가면 그 튀김 잘하는 집이 있어. 옛날부터 유명한 집이 있어. 그 집에 이 간장 소스가 맛있어. 근데 그 소스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아니, 거기에 식초가 많이 들어가. 맛있다. 맛있습니다. 아직 불도 안 켰네? 응. 그러면 아까 준비한 그 믹스 한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서 물이 많아서 기름 그거 튀진 않나? 부었을 무슨 때? 물? 아까 거기 섞고 물 많이 섞었잖아. 이거? 상관없어? 이거 밀가루 섞은 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물도 탔잖아. 어차피 밀가루에도 물 타잖아요. 전이니까 그 올리는 게 쪽파지? 네. 자, 그 위에 새우를 올리고 완전 뭐 피자 토핑 하는 거 같네. 그렇죠. 조개. 사실은 홍합으로 맛있는데. 근데 왜 홍합 안 샀어, 아까? 자기 홍합 안 좋아하잖아. 나 홍합 안 좋아하지 않는데? 안 좋아해. 홍합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잖아. 껍데기에 뭐 붙어 있구나. 그런 게 싫은 거지. 홍합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홍합 껍데기에 뭐가 잔뜩 붙어 있는 그게 통째로 국이나 찌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좀 더러운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이번 유럽 가보니까 홍합 비싸더만. 엄청 비싸죠. 그래서 홍합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긴 했어. 거기서 돈 주고도 못사 먹는 건데. 많은 거 아까우니까 한번 둘러줄게. 이제 이거를 둘 거야. 아, 비리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잘 익히면 뭐 비린 거 없어지겠지. 뭐 희망. 어차피 해물파전인데 어떨 거야? 아, 뚜껑을 덮어야 돼? 조금. 근데 이거 다른 전도 그렇긴 하지만 이 해물파전은 특히 두껍잖아. 두껍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관건은 얇게 아니. 언제 뒤집냐 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뒤집다 보면 막 쫙쫙 찢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을 뭘 갖고서 발휘할 수 있냐고, 뭘 기준으로 자, 해서. 지금 보세요. 위에를 보세요. 전혀 안 익었죠. 그거 당연하지, 지금이니까. 이제 기다려봐요. 언제쯤 넘겨야 될지를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 되더라고, 항상. 그래, 난 항상 안돼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뚜껑을 열어봤는데 뭘 갖고 판단하는 거야? 아, 말 시키지 마. 좀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 뒤집은 거 아닌가? 아니, 잘 뒤집냐 못 뒤집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뒤집는 게 제일 아까 봤잖아. 좋은. 거의 다 익었잖아, 생선이. 아, 생선이 아니라 해물이. 해물이? 아까 봤을 때 해물이 나는 저것만 보이는데? 밀가루가 노릇노릇해진 거? 해물이 새우도 그렇고 거의 익었었잖아. 아, 맛있겠다. 또 뒤집으려고? 응. 그렇게 금방 된다고? 응.
너무 멀건 거 아니야? 좀 더 태우는 게 태운다기보다 좀 더 바싹 익히는 게 좋을 것 그러려고 같은데. 이제부터 찍을 때 뒤집어야지 막 응? 맛있다 한판 안 먹는다고 잘 떠주셔 와인 한 잔 꺼내 맛있어 해물하고 와인하고 해물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거지 이 정도는 됐어? 봐봐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아니 자기가 태우라며 난 된 거 같은데 됐어 아이고 자 해물파전 더 정확하게는 명란 해물파전 한번 먹어봐 완성됐습니다 어때? 비려? 아니 안 비려 비린내 안 나. 안 나? 맛은 어때? 부드럽고 맛있다. 그치? 이게 찹쌀 조금 딱딱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파는 건 이거보단 좀 더 단단한데 그 찹쌀가루를 안 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난 찹쌀가루 맛있어. 자 와인 한 잔 같이. 잘 어울려. 맛있다. 아주 부드럽네. 그러니까. 나도 맛있네. 자,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온다니까 해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